안녕하세요. 빠슐랭 채널의 바텐더 빠사장입니다. 오늘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영상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려보려고 합니다. 오늘 만들 칵테일은 오랫동안 일본의 일부 전설적인 카페에서 판매되었던 음료를 기반으로 칵테일을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 가지 메뉴 중 특히나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음료로서 선택을 했습니다. 원래는 멜론 시럽을 사용하고 통조림 체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일본 회사에서 생산하는 멜론 리큐어로 대체하고 체리도 생체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. 이 칵테일의 마지막은 특별한 주문과 스킬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요.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? 뭐해? 뀨웅. 제가 유튜브를 통해 자주 보는 일본 유튜버 분께 배운 주문입니다. 음료가 더욱 맛있어진다고 하네요. 이 칵테일의 맛은 은은한 멜론향과 맛, 톡 쏘는 탄산, 아이스크림의 크리미함이 가볍지만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습니다. 이 칵테일의 이름은 모에모에 멜론 크림소다입니다.